아,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진짜 고전 슈크림 빵 채팅방에서 빵이랑 닮으셨어요. 진짜요? 이렇게? 근데 이거 웃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 이건 어떻게 먹어? 돌아왔으니 놀아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먹지? 미소빵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미소빵 이게 미안해. 미안해 슈크림빵이거든요. 미안해 이제 웃고 있는 거 잘랐어.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돼. 이 아내가 달달한데 어떡해. 비명소리 들려요. 진짜 미안해. 눈 먹어야 되잖아. 버퍼 안 걸려서 깨진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떤 생선은 생선 먹을 때 머리 부분 제일 맛있대. 잘려져 있고 있어. 저 그렇게 먹은 적 있는데, 빵, 커피에 찍어가지고 먹은 적도 있어요. 잘려도, 또 잘라야 돼. 어떻게 해? 이런 거를, 전 이렇게, 커피에 찍어서 먹기도 해요. 머리도 주세요? 어두이미. 그러니까 제가 연어 그 머리 부분을 먹은 적 있어요. 은근히 꿀맛이야. 연어 머리. 연어 스테이크요, 물론. 스테이크로 익힌 거. 네. 제 친구의 친구가 연어 음식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번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비싸서 자주는 못 가죠. 맛이 어때요? 달콤하죠, 이거. 요 안에 슈크림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상상이 안 가요. 피맛. 크림 많아요? 사실, 이 슈크림 빵은 크림이 아주 풍족하다고 볼순 없어요. 프레시슈가 진짜 크림의 양은 대박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후레쉬 슈크림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양심적인 게 여러분들 그 홈런볼 드셔보셨죠? 홈런볼에 안에 그 공간 비잖아요. 욕맛 응감. 어떻게? 또눈 먹어야 돼.
후레쉬. 와, 진짜 많은 걸 아시네, 신기. 아, 제가 좀 먹어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홈런볼이 안에, 제가 반쯤 씹어보면요. 반에 되게 빈 공간이 있다? 홈런볼 먹어보면. 근데 제가 아직 그건 안 해봤어요. 홈런볼을 위에 타 먹어본 적은 없어. 공간이 있군요. 우유에 타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홈런볼 갖고 와서 한번 우유에 한번 타 먹어볼게. 이거 말고 또뭐 먹을 거예요? 색다른 거 많이 찍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색다른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딸기 우유에 타 먹어주세요. 초코 우유에도. 아, 보아노래요? 잠깐만요. 이거 슈크림 다 먹고. 자, 이렇게 우리는 미소를 짓고 있는 슈크림빵을 처절하게 먹어줬어요.